다리부터 점점 좀 불타는 느낌이 나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완전 다 터져 있는 상황이었죠, 다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일단은 자살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뭐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계속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하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으로서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1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저희는 아직 남북이 아직 전쟁 중이다 보니까, 지금 휴전 중이다 보니까 이제 DMZ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수색대대는 그 DMZ를 수색하고 정찰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고, 예, 저 또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2015년 8월 4일날 이제 저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수색 작전을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소통문이라는 문을 이제 넘어가려고, 거기를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인, 저보다 앞에서 가던 김정원 중사가 이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저한테 이상 없다,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이 문턱이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문턱이 있으면은 이제 북측으로 지뢰가 두 발이 매설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남측에 지뢰 한 발이 이미 매설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중사는 처음에 그거를 다 피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이제 저보고 이상이 없다, 들어와라 했는데, 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측에 있는 두 발자리를 이제 먼저 밟게 돼요. 그러고 이제 제가 쓰러지고, 처음에는 이제 의식이 좀 없었다가 잠깐, 제 기억으로 뭐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잠깐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앞에는 완전 뿌옇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당시에는 소리도 잘안 들렸어요. 그 폭발음 때문에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다리부터 점점 좀 불타는 느낌이 나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완전 다 터져 있는 상황이었죠, 다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팀원들이 와서 저를 응급처치를 하고 끌고 이제 후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중사가 남측에 있는 또 지뢰 한 발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끌려 나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중사 발 옆에 제 등이랑 엉덩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폭발 때문에 저는 또 등이랑 엉덩이도 부상을 입게 되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팀원들도 계속 와서 응급처치하고, 이제 가까운 GP에 있는 병력들이 와서 저희를 후송해서 나왔었죠. 그렇게 후송해서 나오는 과정이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저희가 1시간 정도로 원래 잡는데, 저희가 이제 후송 그 사고 일어나고 모든 처치가 다 끝나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일단 처음에는 사고 딱 터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일단은 고통이 처음에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욕이란, 제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게 너무 극한의 통증이다 보니까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욕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김정은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에 지뢰인지는 몰랐고, 이제 저기 포를 쏜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붙자,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고. 일단 그 정확한 이유는 이제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물어보고 싶 정이고, 그 지시했던 사람한테. 근데 이제 제 추측, 저희들의 뭐 추측이나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북한들이 사소한 도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안 알려진 게 되게 많죠. 그런 걸로 이제 뭐 비춰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담요 훈련으로 이제 그렇게 막 가도 사소한 도발들을 막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넘어와서 죽은 까마귀를 걸어놓고 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걔네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담력 훈련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 이제 제가 사고가 나고, 저희는 작전을 갈때뭐 핸드폰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제가 작전을 갔다가 오면 항상 부모님께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전화도 꺼져 있고, 이제 군에서 제가 사고가 나고 부대에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어머니는 막 쓰러지시고, 이제 아버지는 그때 쓰리스탄가 누가 와 계셨는데, 그분 막 멱살 잡고 막, 막내 아들 막 물려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셨었죠. 일단은 이제 처음에도 저는 솔직히 저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죠. 이러한 상황, 저는 이제 신체 건강했었고, 또 저는 원래 야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야구 선수를 잠깐 하다가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군대에 왔다 보니까, 확실히 남들보다 이제 뭐 체력도 뒤처지지도 않고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순간 이제 다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이제 다리를 보니까 이제 다리가 없고 이제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제가 일어나서 갈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막상 현실에 좀 부닥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좋게 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은 거짓말이고 일단은 이제 자살을 생각을 하고 솔직히 뭐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계속 들어요. 한 번씩은 이제 자살까지도 막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단지 저희는 이제 실천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수술을 지금까지 총 23번의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19번을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이제 파편들은 뭐 큼지막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됐는데 아직 이제 작은 것들은 제거를 못하고 지금 몸 안에는 박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다 빼기에는 좀 이제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놔둬도 지장이 없다 해서 그러고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을 하고 이제 사고가 나고 두 달 보름인가 만에 이제 의족을 맞추러 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의족을 맞춘 지 한 3일 만에 이제 손을 떼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하고자 했던 그런 게 좀 강했었고 이제 저는 과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랬던 항상 계속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저는 이제 양절단이 된 상황이고 뭐 다리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러면은 이제 저만 불행해지더라고요. 주변은 상황은 바뀌는 게 없고 미래에 난 어떻게 해야지 걸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족을 끼고 어떻게 해야지 뛸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회복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는 장기나 뭐 이제 중사 진급도 다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계속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저 또한 이제 군인이 또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 생활을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야전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 저는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저 같은 상황이 또 있는 친구들이나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힘을 써보자 해서 이제 원무과에서 이제 뭐 다쳐서 전역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그런 업무를 맡고 이제 사망 환자들 이제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던 군인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수색대대 있을 때는 되게 재밌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앉아서 이제 행정직을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 두 대 보고 있는 것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다. 좀 활동적인 거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중학생 때까지 야구 선수를 또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좋은 기회로 이제 조정이라는 종목을 알게 되고 일단 조정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정을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다음으로 힘든 운동이 이제 조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배를 그 당시에는 현역이었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만 뭐 한 번씩 제가 시간 날 때 나와서 배를 한번 타고 그래서 배를 한 10번도 안 타고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이게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래 돼가지고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뭐 기술도 없고 못도 없고 그냥 오로지 힘으로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 좋게 1등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만약에 금메달을 또 따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기도 막 해갖고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재작년 19년에는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 1등을 했었고 한 달 전에 이제 세계 실내 로잉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3등을 했었죠. 가까운 목표로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일단은 제가 운동선수로서 이제 도전을 또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메달리스트니까 이제 거기에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뭐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한 저에게 궁금하신 점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 또 답변을 달아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